두가땅 표정 크크. 아니 님들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요런 거 이거 봐. 이걸 어떻게 애써 무시해요. 애써 무시. 성범이 아니지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무시합니까? 아뭐 그럴 수 있죠. 인정합니다. 이렇게 유교구 해놓고 바로 파리 누나 데려온 새것 땅 크커. 오이고. 무섭네요. 아 그래도 의상은 생각보다 수수한 걸로 입었네. 황인우님 의상 한번 좀 잡아주고 싶은데 다음에 또 뭐 하신다면은 한번 연락을. 어? 재밌겠는데? 버금니가 의상 해주면은 그 의상 입은 팡이가 한번 쇼 같은 거 올라가도 재밌겠다. 버건님 외국인들도 부가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거 봤나요? 나이스 햇 부가. 참고로 세구님은 거위라고 부른다고? 고세구가 어려워서 구스. 구스 귀엽다. 구스 구스야. 세구세구야도 아니고 구스 구스야는 도대체 뭐야 이거. 예. 구스 구스. 벅 벅. 버그요? 벌레라는 거야 이거. 아 버그. 구스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 언니한테. 벌레라는 거. 아, 미안해. 잠시 후.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나가는 거야? 나 둘 셋. 아니 근데 내가 하나 둘 할 때 살짝 근데 죽음을 좀 직감한 게 갑자기 문이 덜컥한 소리가 나는 거야. 뭐? 약간 무릎표 띄운 상태로 셋을 외쳤는데 그 순간에 내 목이 탁 떨어진 거야. 이때 나 시점에서는 둘이서만 얘기하는 건가? 하고 내가 나갔거든 먼저. 근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문이 벌컥? 근데 나는 진짜 찬이가 나간 줄 알고 나갔거든요? 한 명 나가면 이거는 무조건 한 명이 죽는 거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나갔어. 근데 그게 나가서의 버건이었어가지고 찬이가 죽었다. 아 이런 세구가 못됐네. 뭐래! 언니가 제일 먼저 나갔잖아. 이거 완전 물귀신이네. 안돼 맨날 막내 옴타베라고 하지만 입술 콤보니즈도 그렇고 나 언니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거 막내 옴타 프레임이야 지금. 나 진짜 맨날 버려지고 혼나 죽고 하지 말라는 거 언니들이 다 하고 나만 죽고 이거 프레임이야. 막내는 힘들다. 아 진짜 너무 속상해. 누가 그랬어? 아니 누가 그랬냐 그거. 그러니까 일단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버건니즈. 다른 언니들이 좀 그랬네. 난 아니야. 난 아니거든. 어? 얘들아 어? 그 막내 좀 챙겨라. 그래. 구스와 버그. 범인 두 명. 구스버그 질투하는 르르따? 근데 구스버그 이거는 정말 질투라는 감정은 아니지만 살짝 어감이 뭔가 맛이 없달까? 한국어가 네. 아니어서 그런가? 뭐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체해진 느낌이 없어. 질투? 견제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 세 번이나 말했다. 이거 무조건 질투다. 질투 대박이다. 좀 추한 듯. 여자 어 미쳤다. 아니 나만 별로라고 생각해? 이게 여자하고 이거는 그냥 저의 소신발언이에요. 소신발언. 소신발언 이척하는 주르르 미쳤다. 어때? 역전당해보니까 어때? 보루를 주먹할 때가 좋았지. 이제는 역전이야. 구스벅 사이에 끼고 싶다면 알아서 행동하라구.
지금은 상상 못할 90년대 문화. 아침 조회. 초등학교 때는 뜨르르르든 뜨르르르든 뜨르르든 뜨르르든 뜨해. 등배 운동할 때 단체로 우어우어 거리면서 허리 폈는데. 야, 등배 운동이 그거 아이가 짝끼리 짝짓기. 아, 저 뭐래? 아, 짝끼리지요. 아니 그러니까 짝짓기? 아니 근데 맞는데?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 잠깐만! 아니, 맞는 말이에요! 보통 짝을 짓는다. 짝꿍이란 말하지. 짝짓기라는 말은 보통 동물간에 그런 거를 짝짓기라고 말하죠. 동물간에 뭐예요? 세구씨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 가능하겠어? 언니 방송 정지당할래? 준비되면 얘기해. 난 말할 수 있어? 대신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경고받는 거야? 아이고 건강이 진짜 최고야. 요새 또 계절이 바뀌는 그거라서. 병문안 가셨나요? 사이버 병문안 갈게요. 아이네 언니 나 왔어. 오늘 좀 괜찮아? 아니 얼마나 아프면은 피부색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냐. 이렇게 아프면 말을 좀 하지. 사람들 다 이해했을 텐데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이해해야지 진짜. 이 정도면 이해해야지. 아이네 언니 건강해야 돼. 고맙다 세구야. 사이버 병문안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아이네 언니가 봐줄 거예요. 아 근데 이 쉽다. 권민. 그쵸 권민님. 아 이건 쉽지. 이 두꺼운 눈썹. 이 머리는 아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자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변명을 하자면 해보세요. 뭐였지? 변명이 없겠지. 틀렸으니까. 아 뭐 그럴 수 있죠. 틀릴 수 있지. 아 근데 난 이거 진짜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다 맞춰줄게. 충신님 수염인가? 이거 징버거. 어? 자 오늘 방송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춰? 너무 어려. 아 이 인매. 그러니까 나 아니고 뭐 찬이 아니면 버겄니? 비찬? 아 이건 쌤쌤이다. 아 이건 쌤쌤 인정.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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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쌤해 쌤쌤. 대로야 대로. 아 서로 상처만 남은 쌤쌤. 근데 ENTP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ENTP를 좀 조종하는 법을 깨달았어. ENTP는 약간 자기가 이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ENTP들을 조종하고 있어. 진짜 세구 언니는 너무 특별한 것 같고 세구 언니랑만 있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거짓부렁의 ENTP가 소극적 ENTP가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이런 말에 속아서 넘어가냐고. 아니 무슨 바본 줄 알아. 아닙니다. 세구야 넌 특별해. 아...